한국교회 총연합이 29일 제4-3차 상임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예배로 시작한 이번 회의에는 한교총 상임회장들이 참석해 지난 2차 상임회장 회의 이후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. 또한 차별금지법,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국회 입법 관련 대응 상황이 논의됐습니다.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한국교회 비전의 밤 행사는 내달 27일로 연기됐습니다.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회가 연회사나 미자립교회 자립 지원을 위해 나세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. 나세남은 나누고 세워가는 서울남년회란 뜻으로 미자립교회 재정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자립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세워졌습니다. 연회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매달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시작했으며 목회자들에게 교육과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.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30일 서울 성암교회에서 제66회 가정주일 연합예배와 가정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. 가정협은 매년 5월 가정주간을 선포하고 가정생활신앙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가정주일 연합예배를 열어왔습니다. 가정평화상은 3대 이상 신앙을 잘 지켜온 가정 중 교회와 사회에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가정에 시상합니다. 올해는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박승혜 가정 등 네 가정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광야아트센터 미니스트리가 어린이날을 맞아 뮤지컬 루카스 특별 공연을 진행합니다. 루카스는 캐나다 토론토의 장애인 공동체 데이 브레이크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입니다. 어린이날에는 하루 두 차례 특별 공연을 진행하며 가족 단위 관객에게는 선물을 증정합니다. 제작진은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일깨우는 작품으로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뮤지컬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.